제가 중이 된다면 한국을 알리는 데 가장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중이 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미인을 뽑는 미스코리아 대회. 지난 6일 열린 제56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로 인해 다시 한번 미스코리아들이 화제가 되고 있으니 2012 미스코리아 진 김유미와 미스코리아 선 이정빈의 과거 학창시절 사진이 공개. 미스코리아 진 김유미가 미스 체인지 코리아라는 별명을 갖게 됐다나 뭐라나. 사진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유미의 과거 사진이 맞다면 수술을 한 성형외과 의사에게 노벨의학상과 평화상을 수여해야 한다고 할 정도. 그래서 직접 성형외과를 찾아가 본 손발력 제작진. 먼저 과거와 현재, 미스코리아의 미모 기준이 어떻게 변했는지 들어보았는데. 과거에는 보통 이제 눈하고 코, 그러니까 눈, 코가 좀 큰 시원시원하게 생기고 얼굴형이나 얼굴 크기에는 별로 그 연연해하지 않고, 그래서 좀 성숙되고 우아한 스타일의 사람을 미스코리아의 기준으로 봤는데요. 최근 2000년도 들어와서는 좀 얼굴이 좀 작고 그 얼굴형이 좀 아름다운 그런 형을 더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얼굴은 좀 더 갸름하고 작은 베이비 페이스에다가 전체적으로 좀 세련된 그런 스타일들을 더 좋아하죠. 요즘 화두에 오르고 있는 2012 미스코리아 진 김유미. 미스 체인지 코리아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으며 연일 시달리고 있는 그녀의 외모, 성형 논란에 대해 들어봤다. 네, 김유미 씨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고등학교 때 사진을 보면은 얼굴살이 굉장히 많고 아직은 이제 눈 화장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눈이 굉장히 좀 작고, 그런데 뭐 콧날은 굉장히 오똑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는 그런 전형적인, 그러니까 약간 살집이 있는 고등학생의 얼굴이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할 때나 대학교 1, 2학년 때 얼굴에 살이 좀 빠지고, 그래서 얼굴이 좀 작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가리고 사진을 찍은 사진이긴 한데요. 조금은 더 얼굴에 살이 빠지고 작아진 형태입니다. 그럼 뭐 마지막 파이널에서는 얼굴형도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에 눈, 코, 입의 그 전체적인 조화, 조화도 잘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미인으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극히 일부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겪고 있는 미스코리아들.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보다 대한민국 미의 사절단으로 한국의 미를 세계에 알리는 자랑스러운 미스코리아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본다.